우리 선택학습, 창의학습을 할게요. 시험 문제가 적어서 그래요. 비가 오면이에요. 비가 오면. 시인가 보죠. 시어가 나와요. 비는 시련과 고난을 뜻해요. 여기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비는 시련과 고난을 얘기해요. 비좀 칙칙해 보이잖아. 나무는요.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나무는 뭐 시나 시조에서 보면 되게 긍정적이죠, 그죠? 얘를 뭐 나쁜 놈으로 만들래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초록이, 그지? 자, 우산으로 가리는 사람은 피하거나 숨기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나무는 안 피하잖아요. 적극적이에요, 그죠? 이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의 예. 자, 우리 해석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사랑하는 것들.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게 있고요. 작가에 주목하는 게 있고요. 현실과 관련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의 현실이 어땠냐, 그지?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자한테 보는 거예요. 그죠? 독자. 어떤, 독자에게 주는 영향과 영향이 어떤 건가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품만 보는 거야. 작품만. 그지? 이건 작품 외지? 작품이 아니야. 작품 아니야. 나무가 있고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사람이 있고라고 바꿔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관점이, 해석의 관점이. 작가 중심으로 보면, 비 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시를 쓰다니 작가는 독특한 상상력하고 감수성을 지닌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작가 중심으로 해석한 거야. 독자 중심. 맨몸으로 비를 맞는 나무들과 우산을 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야. 이건 독자 중심이야. 현실 중심.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딪혀 보지 않고 스스로 피하려고만 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어. 그죠? 뭐 아까 거기에 있는 형식 네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번 봤어요. 비가 오면 시가 어딨냐? 여기 하나 있네. 한번 읽어보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비가 오면 그죠? 비는 시련과 고난이에요.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아,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그죠?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는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기죠? 강조도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파리마다 빗방울이 튕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튕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고,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반복을 좀 변형을 했어요. 그래도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도 운율이 생기죠. 수동적인 거고요.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그죠? 피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문규범에 맞게 패스하도록 하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돌다리 보도록 하죠. 돌다리, 소설이에요. 현대 단편 소설이에요. 제재는 돌다리고요.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태준 씨가 쓴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해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그죠? 인물 간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서로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금전적인 가치관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 금전적인 가치관을 대비. 자, 인물의 가치관 보도록 하죠. 아버지는 시골의 농사꾼이야.
창섭이는 도시의 의사야. 땅을 천지만물의 근원으로 여겨, 땅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전통적인 가치관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그죠? 작품의 다양한 해석 관점. 요번에는 이 해석의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죠? 작품 중심만 볼게요. 돌다리는 아버지 시대의 자연 중심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현실적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나무다리랑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작가 중심 볼게요. 이 작가는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주로 썼어요. 저번에 한번 보여줬지, 끝날라고 그럴 때. 보여줬어요. 기억 안 나요? 보여줬지. 아, 돌다리 사진 있는 책 보여줬잖니. 끝날라고 그럴 때, 그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작품을 주로 썼어요. 여기서는 전통을 지키려는 아버지를 통해 자연중심적 가치관을 지닌, 그지? 인간의 모습. 자연중심적 가치관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 독자중심 볼게요. 아버지의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을 통해 전통적,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며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줘요. 억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 근대 자본주의 발달로 금전적 가치를 높이 사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작품이래요. 일단은 이거는 눌러.